전도사님들 소식 들었어요? 예? 무슨 소식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퍼졌대요.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겠다.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어떡해요. 심지어 교회에게는 축제와도 같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인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영상을 찍어보는 거 어때요? 오, 좋아요. 좋아요. 짠! 친구들 안녕! 됐나? 안 됐다. 들 안녕. 아,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 위험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나게 될 친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아까 대화 내용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우리 새 전도사님이 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각자 촬영을 해볼 텐데요. 어떤 촬영을 할 거냐? 전도사님과 함께 트리를 만들어 볼게요. 트리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예! 필요한 건 종이컵이랑 뭐 스티커도 있고, 이렇게 스티커도 있고, 목공용 풀, 그리고 양면 테이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번에 이렇게 색종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트리는 나무니까 초록색. 그 나무 대를 하기 위해 이렇게 가지 색깔을 준비했고, 그 전사님 위에 꽃을 하고 싶어가지고 노란 색깔 색종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트리를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따란따란 장식도 준비했어요. 초록색 색종이랑 노란색 색종이는 선택,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연필과 그리고 가위 갖고 왔고요. 아, 우리 깜빡했는데 풀까지 필요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쭉 뜯어서 짠짠 한 번씩 접어줘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만들어봐요. 짠. 그래서 종이컵 뒤에 부착. 먼저 반으로 접어요. 그런데 전사님은 사실 똥손이에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볼 거예요. 먼저 반을 접고 또 반대쪽으로 이게 꼼꼼히 접어야 돼요. 반대쪽으로도 반을 접습니다. 이 초록색 종이로 한번 해볼 텐데, 자, 보시면 이 종이의 맨 위를 대략 한 2cm 정도로 접어주세요. 잘 보이나? 이렇게 보이나? 짠! 이렇게 한번 접어볼게요. 만약에 종이컵은 있는데 예쁜 색깔이 없다, 그럼 물감으로 색칠을 해도 되고, 또는 색종이, 남는 색종이로 부착을 해도 돼요. 짠! 그런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제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는 거예요. 세모. 반대쪽으로도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위에 조금 접혔죠? 위에 조금 접혔죠? 그러면은 딱 접었으면 이 접은 면에서 반대로 뒤집어서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접고 뒤집어 접고. 저는 일주일에 5일을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 퇴근을 했어요. 내일은 또 김장을 하러 갑니다. 김치, 우리 여러분들 맛있게 먹는 그 김치, 그거 담그러 가는데 진짜 고생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족들이랑 같이 함께 김장하면서 김치 만들면서 즐겁겠죠? 그 즐거운 마음을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모양이 척척척척 나오죠? 그래서 마름모 모양으로 접어줄 텐데 저는 팁을 알려줄게요. 반을 접은 다음 여기를 이렇게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꼼꼼히 접었던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잘 접힐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도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또 한번 뒤집어 접고 또 한번 앞으로 접고 이렇게 왔다 갔다 접다 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자, 저는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띠용 띠용 하는 끝까지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한번 접을 수 있어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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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나면은 자, 두 줄 완성. 여기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이 친구는 자기가 사자인 줄 아는 고양이예요. 이 마름모 모양에서 이 가운데 선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선을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삼각형 모양으로 일단 접습니다. 반대쪽도 접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고 나서 이걸 쫙 펼쳐봅니다. 요 종이를 트리 모양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일단 요걸 쫙 펴고 트리 모양으로 잘라볼게요. 바로 자르기 어려운 친구는 이렇게 트리 모양을 한번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보이세요? 자,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잘랐죠? 아, 그렸죠? 예쁜 트리를 만든다는 그 의지 하나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의지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 즐겨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덜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다음 단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이제 마름모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이거를 이쪽으로 딱 펴서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접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보여줄게요. 이런 접혀 있는 곳을 이렇게 쫙 펴서 접혀 있는 곳을 쫙 펴서 마름모 모양으로 요 모양 요대로 한번 잘라볼게요. 요 모양 요대로 잘라보아요. 혹시 가위를 쓸 때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나 아직 가위질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가족들 혹은 보호자분들께 같이 잘라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맨 밑에는 화분이니까 두 개,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냥 종이컵 예쁜 그런 건 있죠. 종이컵 예뻐. 트리는 그냥 그렇지만 또 아직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잘 괜찮을 수도 있어요. 접은 게 네 곳이었죠? 그래서 네 곳 다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마름모 모양. 이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 마름모 모양이 나왔으면 이 밑에 있죠? 이걸 잘라줄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여기 선에 두고 삼각형을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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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삐죽삐죽한 곳을 표현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잘라줄 건데 간격을 맞게 잘라주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렇게 한꺼번에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 정도를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하나. 글씨 너무 깊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반대쪽도 짜잔. 여러분 다 잘랐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의 트리가 완성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지그재그를 위해서 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꽉 눌렀다가 펴면 짜잔 이런 트리 모양이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무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나무는 무엇으로 만들 거냐? 요걸 이렇게 잘 접은 다음에 연필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연필을 가지고 이 지그재그 된 나무를 밑에서부터 위로 뚫어줄 거예요. 이런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뭔가 좀 크리스마스 느낌을, 성탄절 느낌을 나기 위해서. 반짝이 퐁퐁. 반짝이 퐁퐁도 붙여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밋밋하잖아요. 요거 트리가 이거를 다 대각선으로 접어주는 거. 전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날개들을 다 접어주는 거예요. 전사님 하고 올게요. 먼저 한 칸을
뿅 뚫어볼게요. 짠!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안 보이겠구나. 짠! 짠! 지그재그로 접은 나무의 뒷면에 이렇게 나무 이렇게 연필을 꼽는 거예요. 어쩐지 오늘 말을 잘 못해서. 자, 두 번째 칸도 잘 잡고 잘 잡고 뚫어주세요. 이 뚫렸다. 자, 세 번째 칸도 뚫어주세요. 이 우리 보리떡교의 친구들은 매주 이렇게 문화 활동 같은 것도 하고 특히 뭐 만드는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보고 싶다 얘들아. 갑분사 갑자기 고백하기. 갑자기 사랑한다 고백하기. 짠. 그냥 트리는 좀 재미없잖아요. 전도사님은 먹을 걸 또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마이쮸. 이것도 이거 하나 먹을까? 너무 맛있다. 하고 나면 엄청 예뻐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규홍 전도사님보다 잘 만들지 않았을까. 규홍 전도사님은 쉬운 버전. 하지만 밋밋한 버전. 다 있어요. 보여줄게요 친구들. 이걸 좀 이렇게 펴주면 어때요? 예쁜 모양이 됐죠? 이렇게 이걸 접으면 이렇게 조금 더 화려한 모습으로 펴져요. 그래서 밑에를 이렇게 조금 펴주면 이렇게 딱 설 수가 있어요. 짜란. 이렇게 좀 잘라서 여기에 이렇게 꾸며줄게요. 완성.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든 트리가 연필을 쏙 꽂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쫙 펼쳐주는 거예요. 짜잔. 이러면은 짠.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트리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요거의 역할은 뭐냐? 요거는 별을 만드는 거예요. 별. 별도 가위로 짠. 짠. 가위 쓰기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 보호자분께 부탁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짜잔. 간단한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 예. 빈 공간이 별로 없는데 빈 공간에 오늘 보리떡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몸이 아픈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한번 적어볼게요. 이름을 밝히진 않겠지만 땡땡이의 심장이 아프지 않게 치료해주세요. 우리 보리떡교회 친구가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보리떡교회 친구 중에 여자 6학년 여자친구가 언니 아프지 않게 공부할 때 지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 내용도 한번 적어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친구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리고 힘들었던 가족들을 위해 우리 보리떡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가까운 교회, 그리고 하나둘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해요. 맨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코로나로 아파하는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적었어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종류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으셨나요? 영상 보시고 트리를 만들어 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거 끝나고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언제부터 꾸며지게 됐는지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전통이 언제 유래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처음에 시작한 거다, 뭐 어디에 고대 종교였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유래 중에 전도사님이 굉장히 감명 깊게 듣게 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국인인데 영국에서 태어난 보니파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니파테우스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들어봤나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독일이라는 나라로 간 거예요. 영국인이 독일로 가서 말도 안 통하고 그때 당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야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전도하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도 그 독일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잘 지내면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독일에 그때 당시 이제 현재 말로는 독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 민족이 있었는데 그 게르만족 사람들이 나쁜 전통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를 꾸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는 그 나무가 전나무라고 하는 나무잖아요. 이 전나무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놓고 거기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제물로 바치니까 우리나라를 좀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나쁜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나무에다가 사람을 매달고 죽이고 제물로 바친다고 나라가 잘 살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게르만족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전통,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본 보니파테우스가 화가 나서 그 나라에 있는 전나무들, 이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도끼를 들고 와서 꽝! 꽝! 우직근! 꽝! 꽝! 우직근! 모든 전나무를 다 베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게르만족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그동안 우리를 지켜줬던 우리의 수호신 전나무 이게 다 베어져 버렸어. 우리가 여기다가 이 전나무에다가 사람을 바쳐서 제물로 드려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린 다 죽은 목숨이야 하고 걱정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 걱정하는 게르만족 사람들에게 보니파테우스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무를 베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죽거나 뭐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올 한 해가 지나고 내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나라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이 나무에 사람을 바치는 일을 멈추십시오 라고 보니파티우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이 게르만족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했죠. 아, 무슨 소리야? 그동안 이 전나무에 사람을 바쳤기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건데 저 사람들이 망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뭐 죽거나 병에 걸리는 나쁜 일이 생기기는 커녕 보니파티우스가 뿌리를 베어버린 그 전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뿌리도 없는데 이 모습을 본 게르만족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보다, 우리가 괜한 데다가 소원을 빌고 괜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괜한 거에 이렇게 사람을 죽여왔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전나무를 베어다가 그 전나무에 꽃이 폈던 걸 기억하면서 예쁜 장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걱정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불안하게 만듭니까?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도 나를 너무너무 불안하게 만들고 이제 여러분이 새학년이 되어서 학년에 하나씩 더 올라갈 텐데 1학년들은 2학년이 되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고 6학년들은 중학생이 되는 게 너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걱정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때론 너무 불안한 나머지 이 게르만족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허튼댔다가 이 불안함을 없애달라고 빌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하시죠? 우리 주식을 사세요. 우리 땅을 사세요. 그러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불안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들. 뭐 학교 가는 게 두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싸움을 잘하면은 그러면은 학교를 재패할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세상의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위로하기 위한 수많은 거짓말들. 마치 전나무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르만족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처럼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짜 위로들, 가짜 안식, 불안함을 없애주는 가짜들, 거짓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불안을 없애주는, 우리를 정말 안정감 있게 꽉 안아주고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와, 내가 바보 같았지.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지키는 분인데 쓸데없는 데다 가서 도움을 요청했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몄던 게르만족 사람처럼 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마다 나의 삶을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있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